것입니까? 세상에 값어치 있다고 하는 것이 뭐죠? 내가 옷을 사 입었는데 택시에 나갔는데 누가 나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요. 또 그 옆에 다른 사람도 갖고 다녀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내 옷은 내 혼자 입어 좋은데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쩌바를 안틱 골동쩌바를 구했어요. 이건 이제 주물에 넣어서 뽑은 게 아니라 단조로 두드려 만들고 실제로 검으로 상감을 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개뿐이죠.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모양인가? 자, 검 대안금 나는 사람 알죠? 호구에다가 죽도가 있고요. 또 위에 갑이 있고 뒤에는 또 팔목에 그 끼는 거 뭐라 하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대안금도에 세트화된 그런 모양이 여기 이제 잉글리시는 겐도라고 그러죠. 겐도의 장비들의 그 호구하고 갑하고 그 손잡이 끼는 그까지 세트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귀한 건데요. 세상에 두 개 있으면 귀하지 않죠. 오직 한 개 있습니다. 비쌉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거 검도를 하고 또 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사요. 그래서 만들어냈습니다. 보시죠. 재현을 한 거죠. 우리 고려 전통 기술에는 검연 공장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아주 멋있죠. 뒷면. 자, 이렇게 멋있는 검을 자, 이 강판 끊어서 잘라낸 특수강 단조금이 그 특수한 금이 아닌 단조로 만드는 거죠. 이거는 산스크리어라고 사인금 원래 만든 거죠. 자,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막는 의미의 글자가 새겨져 있고 또 그러한 의미의 별자도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미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역사 속의 일부분입니다. 조선실록에 보면 왕실에서 왕실 안녕과 평화,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의미에서 이런 사인금을 만들었는데 제가 원래 사인금 만든 이민년 인월인을 인시에 타조한 검신이 이제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그때 타조를 해서 만든 검인데 그러면 뭐 저도 교회를 다닌다 하면 믿지 않고 그냥 역사 속에 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이것을 또 우리 민속 신앙으로 믿는 분들은 야 이거 참 좋은 의미의 벽사의 검이구나. 근데 벽사의 검이고 이렇게 좋은 훌륭한 장식을 사용한 이런 검인데 야 그럼 데코레이션 장식만 하는 거냐? 천만의 말씀. 배기가 아주 잘 됩니다. 다람이 배기도 잘 되고요. 대나무 배기도 잘 돼요. 잎, 뭐 특수왕처럼 좀 배다가 이빨이 뚝 떨어나가는 게 절대 없고요. 자 여기는 가오리피로 이렇게 넣고 무게도 상당히 좋아요. 밸런스도 좋고요. 밸런스도 아주 좋습니다. 한 1100g에 1150g까지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잘 잘라지는 아주 멋진 금입니다. 근데 가격도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격도 싸게 내놨어요. 90만원 밖에 안 합니다. 뭐 중국제 살 돈에서 좀만 보태 쓰면 되죠. 중국제랑은 좀 다르죠. 역사적 가치가 있고 또 굉장히 희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쩌바에 남들이 없죠. 이런 쩌바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의 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검집은 온나카시로 해서 굉장히 품격 있는 자비네스 소드 스타일의 무사라고 합니다. 무사. 멋진 금을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